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. 기자들마저도 미혼인지 기혼인지를 잘 몰라서 그냥 기혼이겠지 하고 넘어가는 연예인들이 있어요. 저는 곽도원 씨가 네, 정말 억울한 분이에요. 곽도원 씨가 여자분이랑 손을 잡고 걸어가는 거예요. 네. 따라가 사진 한 장 찍을까 했었는데 저는 당연히 유부남이고 부인과 함께 걸어가는 건 줄 알았어요. 그러고 나서 한두 달 있다가 그 곽도원 씨 열애설 기사가 나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열애설 나온 거 본 다음에 여자친구였던 거죠. 박혁권 씨라고. 맞아요. 제가 그분을 만나기 전에 왠지 박혁권 씨 아들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박혁권 아들이라고 쳐봤어요. 근데 그거를 제가 하셨어요? 이렇게 네, 안 했습니다. 노트북에 하고 있는데 박혁권 씨가 보셨어요. 박혁권 아들. 검색하고 있는 거. 진짜 이런 경우 있어요. 가끔 이렇게 봐 보거든요. 이런 경우 있어요. 이런 경우 있어요. 처음 인터뷰하다가 박혁권 씨가 딱 저를 보시더니 저 결혼 안 했습니다 하고 저 갔다 오지도 않았습니다. 이렇게 너무 죄송해서 유부남 연기를 너무 잘하시면 그런 오해를 사요. 나동석 씨. 누가 봐도 얼굴이 애아빠잖아요. 그래서 딸 얘기를 물어봤었는데 잘 외롭다고. 네, 충격적이었어요. 난 왜 이렇게 딸 아빠처럼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, 얼굴이?